지도 문안이요 위험간태이니 단막 중에 하면 통연맹백이로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아니하며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니 치우고 버리는 것을 꺼릴 뿐이니 양변에 떨어지는 것을 꺼릴 뿐이니 단막 중에 하면 다만 증과 애를 여의면은 사랑하고 미움을 여의면은 근본으로 돌아가면 통연맹백이로다. 통연이 맹백하리로다. 근본에서 지혜스럽게 행하리로다. 신신명은 승찬스님이 지은 글입니다. 승찬스님은 출생 연대는 잘 알 수가 없고 수나라 양계 대업 2년에 입적을 했습니다. 그래야 승찬 스님은 대풍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죽을 고생을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가 스님이 도인 스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가 스님을 찾아가서 공손하게 절을 하고 제가 대풍질 문둥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제 죄를 좀 자백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네 죄를 가지고 오너라. 가지고 오면 내가 참여시켜 주리라. 그렇게 이제 하니까 승천 스님이 죄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거든. 예.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득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면 그대의 죄는 모두 참여되었느니라. 그저 불법승 삼보에 의지해서 안 되라. 부처님과 법과 스님 내 의지해서 지내거라. 그렇게 하니까 승찬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스님을 뵙고 승보는 알았는데 어떤 것이 불보고 어떤 것이 법보입니까? 어떤 것이 불보고 어떤 것이 법보입니까? 하니까 마음이 부처고 마음이 법이다. 법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승보도 또한 그러하니라. 그렇게 이제 해가 스님 말씀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보통 삼보종찰 그러면은 통도사는 부처님 사위가 모시져 있어가지고 불보종찰,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에서 법보종찰, 송광사는 고려 때 16국사가 나와가지고 승보종찰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치로 말하자면 우리 본래 마음바탕이 불보고 그 마음바탕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 법보고 본래의 마음바탕에서 지혜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이 승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보는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해가 스님이 마음이 부처이고 마음이 법이다. 법과 부처는 둘이 아니고 승부도 그러하니라. 그래, 그대는 알겠는가 하니까 승찬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에서 비로소 제의 성품이 마음 안에 있지도 않고 마음 밖에 있지도 않고 마음 중간에 있는 것도 있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불보와 법보가 둘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행화스님이 이제 그가 이제 법기인 줄 아시고 법의 거룩이 되는 걸 아시고 기특이 생각해가지고 이름을 구슬찰찰 넣어가지고 승찬이라는 법명을 지어 좋습니다. 그래, 성찬 스님이 그해 3월 18일 날, 복강사에서 이제 구조견을 받고, 병이 이제 구조견 받은 뒤부터 병이 차츰 나아져가지고, 해가 스님을 2년간 시봉을 했답니다. 2년간. 2년간 시봉을 하고, 입적하실 때는 법회하던 큰 나무 밑에서 합장하고 선체로 입적을 하시다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신신명은 개개또리와 교리의 현무한 이치를 다 갖추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신명에 위순상쟁이 시위신백이니 불식현지하고 도노염정이로다. 위는 거슬리고 수는 따르고 서로 다투는 것이 마음의 병이니, 이게 양변에 떨어져가지고 갈등하는 게 병이니, 불식현지하고, 현지,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근본 그 바탕을 알지 못하고, 공연히 생각만 고요히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 옛날 송나라 때, 도겸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때 이제 대스님 심부름으로 먼 곳을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공부에 지장이 될것 같으니까 도반이 이제 좋은 스님께 청해가지고 같이 가기를 청했습니다.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겸 스님이 도중에 이제 너무 공부에 너무 간절해. 도겸 스님 너무 간절해서 그 좋은 스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답답하다. 너무너무 답답하다. 깨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종원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에서는 다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다섯 가지만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 다섯 가지가 무엇인지 좀 알려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예를 들자면은 네가 배가 고프다든지 목이 마르다든지 하면 네가 먹고 네가 마셔야지 내가 대신 해줄 수가 없고 네가 대소변 하고 싶을 때 화장실 갈 때 네가 가서 해야지 내가 대신 해줄 수가 없다. 그리고 내 몸뚱이다. 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것은 내가 해야지 내가 대신 그걸 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 말 끝에 마음에 광명이 이제 전마가 돼가지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원앙 수출 종군간이나 막파 금침 도여인로구나. 원앙새 술을 놔가지고 이렇게 보여줄 수는 있는데 술을 놓은 금바늘은 잡아가지고 건네줄 수가 없구나. 보화선사는 당나라 때 반산 보적 스님의 제자입니다. 보화선사는 거리에서 이제 요령을 흔들면서 이렇게 이제 외쳤습니다. 명두래 명두 타고 밝은 것이 오면 밝은 것으로 치고 이게 차별로 오면 차별로 치고 암두래 암두타다 어두운 것으로 오면 어두운 것으로 친다 평등으로 오면 평등으로 친다 사방팔면에 오면 사방팔방으로 오면 선풍타 효리바람처럼 친다. 이제 사방팔방에서 오면 효리바람처럼 친다. 그렇게 하고 허공내 하면 영가탈이라 허공으로 오면 돌이켜 타자같이 치겠노라 하고 이제 이래 치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임재스님이 그 말을 듣고는 시자한테 시켰습니다. 시자한테 그렇게 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지 그렇게 오지 않고 볼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아무 데도 아닌 곳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가서 물으라고 시켰습니다. 물으라고 시키니까 시자가 가서 그렇게 물었거든. 물으니까 보아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내일 대비원에서 죄를 지낸다. 죄를 올린다. 그렇게 하거든. 그렇게 하니까 그래 이제 그걸 이제 임재스님한테 보고 보니까 내가 그 전부터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줄 알았다. 그렇게 이제 임재스님이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처럼 이제 보아 스님은 행동이 걸림이 없고 활발발했습니다. 그래 이제 부사이 해탈력이여 노용항사 야무국이로다. 부사이한 해탈의 힘이여 묘한 작용 항아의 모래와 같이 담이 없음이로다. 그래 이제 항거 해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동안거 결제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공부가 늦어지는 것은 시간이 여유가 있거니 하고 항상 뒤로 미루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가 늦어진 게. 그래서 공부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옛날 모든 조사 스님들도 옛날에는 모두 우리와 같은 범부였습니다. 그가 이미 장부요 나도 또한 장부거니 다만 하지 아니할지언정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인사 이 좋은 도량에서 이번 동원거 결제기간 애써 정진해서 공부를 성취하도록 합시다. 주인공의 삶을 살면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추행망국
주무적하고 월만청강 월불분이로다. 가을 기운이 만방에 퍼져도 가을은 자취가 남지 않고 달이 청강에 나타나도 하늘의 달은 나누어지지 않는구나. 오늘